굿모닝 노트입니다. 김세현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뭐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꺾였다는 그런 보고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반등을 했는데, 일단 지표들, 실적들이 괜찮게 나왔던 모양이죠.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제 지표 개선세,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감염자가 5명에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우려감이 그 중국의 그 제한적인 그런 사태일 것으로 사태일 것이다라는 뷰가 부각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크게 반등을 했는데 하나씩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젯밤 미국 증시는 전일 1.6% 강한 급락세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01%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들 중에서는 개선세를 보인 경제 지표들이 리치먼드 제조업 지수, 그리고 내구재 주문,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까지 모두 다 호주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에 도움을 줬고, 그리고 미국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5명에 그치고, 그리고 뭐어감그 우려가 있는 그 감시 대상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있겠지만 그 감염자 확정 수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 간밤 있었던 그 소식들에 의하면 추가적으로 20명이 사망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800명이 감염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총 글로벌 토탈을 해보면 사망자 수는 130명, 약 130명, 그리고 감염자 수는 약 5,000명으로 탤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애플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애플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이 2%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술주 중심의 그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애플이 장마치고 실적이 발표됐는데, 일단 기업 실적들 한번 쭉 훑어볼까요? 네, 애플부터 살펴드리면 장 마감 이후 발표된 애플의 실적은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이폰 11, 에어팟, 그리고 견조한 서비스 매출 증가율 때문에 이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그리고 또 자세히 또 살펴드리면 아이폰 매출은 전년 대비 8%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그 애플 전체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 증가, 뭐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들이 다뤘던 아이폰 11, 11이 매출을 견조했던 그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아이폰 11이 그 재작년에 나온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 연말 쇼핑 시즌에 그 세일 때문에 그 가격이 더 낮춰지면서 거기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그 낮은 가격대 때문에 많은 판매 수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 기업 실적을 기업들 중에서는 3M이 있었는데 3M은 실적 부진으로 5.7% 하락 마감했고, 화이자는 또 실적 부진으로 5% 하락 마감했습니다. 실적을 호조세를 보였던 그 기업들 중에서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록히드 마틴이 있는데 각각 1.2%, 1.1%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 미국 증시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실적에서는 그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적이 그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해서 그 사상 어, 가 지수가 아, 아 주가가 그 주가의 상승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실리기는 좀 부족하고, 하지만 가이던스가 실망을 하면 큰폭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중국의 신종 코로나. 요 추이들은 어때요, 지금요? 중국에서 나온 그런 소식들을 좀 살펴드리면, 어제 중국이 홍콩 향해 그 항공들을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WHO의 사무총장이 시진핑과의 그 회의를 했는데, WHO와 중국 보건당국자들이겠죠? 그분들이 협력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리고 WHO의 사무총장이 한 발언으로는 한 주장으로는 그 지속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자국민들을 자기네 나라로 다시 이렇게 철수하는 그런 작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작전들은 조금 과도한 반응이 아닌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위험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다그 감염 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렇게 철수해낸다면 그것도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국 정부들은 과민 반응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WHO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일에는 휴먼 에피소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WHO 저기 그 사무총장은 아닌데, 요 바로 직전 사무총장이 홍콩계 카나다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만에 어떤 저기 그저그이아 뭐랄까요, 영향력을 배제하고 중국 쪽으로 이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WHO 사무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친중 세력들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기 발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휴먼 에피소드에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네. 생각이 되고. 자, 문제는 이제 어제 우리 시장이 3% 이상 급락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미국 시장의 반등에 덕을 좀볼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전망될까요? 미국 증시의 덕을 보아 반등을 할것 같은데 반등 폭이 조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가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일본 증시나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큰 폭으로 더큰 폭으로 하락했던 이유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 또 이렇게 더 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기업의 실적들은 중국의 그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락폭이 좀 컸는데 그 하락폭이 큰 점은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워낙 소매 판매가 견조하기 때문에 타격이 조금 제한적일 수 있는데 한국은 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조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분기 정도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1, 2분기의 실적 부진, 실적 뭐 올해 경기 반등으로서 실적이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가격 반영이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단에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아직은 그렇죠. 정말 한달 계속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플로우가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효하다면 남아 있다면 국내 증시의 그런 확실한 방향성은 조금 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연초 이후에 시진핑의 연내 방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한한령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지금 신종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고 저기 그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 중에서도 얘또 부침이 또 저기 그 이제 달라지게 되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참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좀 저기 그뭐 일단 인명피해가 없어야 될것 같고, 잘좀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